네, 다음 동작은 프로그 킥 동작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개구리 다리처럼 킥을 하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엉덩이 골반 옆부분이 이렇게 딥이 생기는 힙딥이라고 하죠. 중둔근이 약화되면 엉덩이 옆볼륨이 채워주지 않고 뭔가 밋밋한 사각형의 몸매가 되는데요. 엉덩이 옆라인까지 채워줄 수 있는 전체적인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 킥 동작 보여드릴게요. 먼저 엎드려서 시작하실 건데요. 네, 엎드려 누워 있다고 해서 복부가 바닥 쪽으로 편하게 출렁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배꼽은 계속 내등 뒤쪽으로 하고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몸통을 단단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상태로 무릎을 많이 벌리실 거고요. 뒤꿈치는 붙여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내 다리가 개구리 뒷다리 느낌으로 무릎을 최대한 매트 바깥쪽으로 벌려 주실 거고요. 이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 부분이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드실 건데요. 이때 반동으로 이렇게 차서 올린다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불편하지 않게끔 할수 있으려면 천천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정확한 자극 지점을 체크하시고요. 나는 여기까지만 올리면 돼 하는 생각으로 내려올 때도 툭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도 운동입니다. 천천히 올려서 계속 엉덩이를 스퀴즈, 쥐어짜는 느낌 유지해 주셨다가 버티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힙 운동은 쥐어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작을 하실 때도 엉덩이를 정확하게 자극이 가게 하려면 허리가 계속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끔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릎이 모이지 않게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턴해 주셔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마에 손을 대고요. 준비해 주실 거고요.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업. 오직 엉덩이에서만 타겟이 가도록 해주실 거고,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위로 올릴 때는 무릎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턴아웃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닥에 떨어질 때는 쿵 하고 떨어지지 않게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운데로 엉덩이를 쥐어 짜주는 느낌. 버티면서 내려올 거예요.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엉덩이를 쥐어짰다가 내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동작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은 우리가 옆볼륨과 가운데 볼륨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계속 거듭 강조하는 우리 코어가 단단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서 타겟이 허리 쪽으로 자칫 잘못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를 단단하게 하신 상태로 다리를 많이 들어 올려서 동작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들어 올려서 엉덩이에 자극이 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다리가 개구리 뒷다리 느낌으로 무릎을 최대한 매트 바깥쪽으로 벌려주실 거고요. 이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 부분이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드실 건데요. 이때 반동으로 이렇게 차서 올린다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불편하지 않게끔 할수 있으려면 천천히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정확한 자극 지점을 체크하시고요. 나는 여기까지만 올리면 돼 하는 생각으로 내려올 때도 툭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도 운동입니다.